한 명의 선수가 펜싱, 수영, 승마, 육상, 사격을 모두 하는 근대 5종. 이번 올림픽에서 기대가 큰 종목이죠. 승부를 가릴 최대 변수는 승마라고 합니다. 무작위로 배정되는 말과 20분 안에 교감하는 게 관건인데요. 김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이른 새벽 근대 5종 대표팀이 레이저런 훈련을 시작합니다. 달리기와 사격이 합쳐진 종목으로 가파른 호흡을 조절하며 사격하는 게 관건입니다. 이어서 승마와 펜싱, 수영까지 대표팀은 하루 동안 다섯 종목 훈련을 합니다. 하지만 승부를 가를 최대 변수는 승마입니다. 앞선 펜싱 경기 1등이 명단에서 먼저 추첨하면 그 뒤부턴 무작위로 차례로 말이 배정되는 겁니다. 장애물 경기를 해야 하는데 어떤 성향의 말이 배정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. 지난 도쿄올림픽 때도 말이 경기를 거부하면서 1위를 달리던 선수가 0점을 받기도 했습니다. 경기 전 선수와 말이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. 이 시간 동안 말의 성향을 빨리 파악해 경기 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합니다. 선수들도 훈련 때마다 매번 다른 말을 타며 적응력을 키우고 있습니다. 까다로운 말들도 많이 타고 실수하는 부분도 있거든요. 하루하루 다른 말을 타면서 이제 여러 유형의 말들을 느끼고 장애물을 잘 뛸 수 있게끔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한 근대 5종 대표팀. 다음 달 파리에서 대한민국 첫 근대 5종 금메달에 도전합니다.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.